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끈뜨끈한 주안 온돌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오늘 셔츠가 아주 강렬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빨강색 이 목회자 셔츠는 저희가 1년에 딱 두 번 입는데요. 바로 고난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에 이 빨강색 목회자 셔츠를 입습니다. 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이자 다시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과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3대 절기 안에 속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부흥회 이후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흥회 때 경험했던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안교회에 계속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파트 2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한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소가성 여인과 유대인들은 이 점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다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일 뿐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었죠. 물론 그곳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증언한 것이었고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물로서의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오해하는 것처럼 예배당 안에만 계시지 않아요. 물론 이 예배당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 성령님이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다고 말하면 그거는 잘못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화려한 조명과 음향시설과 파이프 올겐과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속에서 예배해야만 한다고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최적화된 장소인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원칙적인 진리를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예배당의 규모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음향과 조명이라든지 아름다운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음악 등의 여부에 따라서 예배를 받으시거나 거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공간이 천막이어도 좋아요. 콘센트 막사일 수도 있어요. 상가의 건물이어도 그런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위임 목사님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 또 어떤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육으로 드리는 예배와 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특정한 행위나 순서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혼으로 드리는 예배는 감정에 치우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육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혼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네,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다시 한번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영혼, 우리의 심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 내 심령으로 with my spirit 내 심령으로 섬기는, 근데 이 섬긴다는 단어가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리트루오 섬긴, 예배한다는 단어. 내 심령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과 흡사한 인간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진실되고 참된 예배는 인간이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이루어진다. 진실하고 참된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의식이나 예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예물을 드리는 데도 있지 않다. 참된 예배는 인간의 썩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이 역시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에 넘칠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는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또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입술로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찬양을 드리고 인색한 마음이 아닌 정성과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하고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담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악한 생각들과 추한 욕심들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목사님,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면 과학 지식이나 상식,
또는 유명한 철학자나 사상가의 그런 철학이나 사상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들도 진리에 포함될 수 있지만 참된 진리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다시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참된 예배는 진리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진리, 알레테이아는 무엇입니까? 이 알레테이아는 아버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알레테이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영과 진리로 할 때 진리라는 단어가 알레테이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날 위해 사용하신 놀라운 구속사역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라고요. 이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죠. 오늘도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지? 전혀 기대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 일 바쁘다가 예배 시간 돼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자세는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우리는 그 예배에서 이번 부흥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에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또다시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조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의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에서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선교적 삶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의 질문을 구역 식구들과 나누어 보세요.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육으로, 혼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지 않았나요?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